그리고 지금 신규 선생님들, 재경례 선생님들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죠? 어느 아이에게 에너지를 그렇게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팁만 한 가지야, 이렇게. 선생님, 그, 나이스에 성적 비교라는 비교 탭이 있는 거 아시나요? 아시는 분? 성적 비교라는 탭이 제가 있어서, 이제 도대체 뭐야? 활용해 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확인하지? 돌리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점검이 되나요? 아, 그게 이제 성적 비교탭이라는 거는 이전에 봤던 지필고사와 다음에 본 지필고사를 비교해줘요. 중학교 2학년, 2학기는 성적이 없겠지만, 성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당장 가서 해보세요. 성적 비교 때문에 플러스 1이라고 입력해보세요. 플러스 1. 그러면 이전의 지필고사보다 1점이라도 올라간 애들이 반별로 쭉 탄다. 그 신기한 무기가 있는 건데, 수행은 빼고, 지필고사만 1점이라고 올라가는 쪼록 한마디 다들 나와. 그러면 이때 담임이 성적 향상상이라는 상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내신 성적 향상상. 교과 담임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 학생은 시작. 지금 내일 가서 선생님들이 확인하시면 이 학기 기말고사와 이번 중간고사 받나요? 끝났어요? 네, 그 성적이 바로 비교한 거. 그러면 그거 보통 이게 1점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왜냐면 보통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난이도를 기말고사에 조금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성적 향상상을 주시면 애들이 거기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작은 힘을 그 밖에 또 경기도는 상점 제도를 없애줬습니다만은 주번 활동을 그 팀인데 저도 애들 때문에 속 썩고 열받을 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열받은 게 에너지야. 그거를 함부로 쏟지 말고, 화로 쏟지 말고, 주변에, 우리 반에 열심히 하는 애들에게 막 칭찬 문자를 막 날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제가 열받았을 때. 그렇게. 되돌아보고, 이번 주에 열받았어. 아, 칭칭대고. 아, 내가 그놈한테 내가 질 수 없다. 열심히 타는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을 줘야지. 그리고 아, 이번 주 주번 하느라고 고생 많아서 고마워. 이런 문자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 다음날 애들이 물론 애들도 선생님이 어떤 녀석 때문에 속 푹푹 썩어서 맨날 싸우고 힘들어 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나를 믿지 않았다 하는 걸 애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아이고, 시험 때, 아니, 왜 이렇게 써?
역발상의 세월들이 있지. 야, 뭐 시험 때 요즘 애들 교복 입어요? 거의 취임이 있고 뭐 이렇게 오지. 근데 그럴 때 역으로 찌르는 거야. 시험 때 같이 읽어보실게요. 네. 시험 때 시작. 시험 때 시험 기간 문지도가 없음에도 교복을 차려입는 중법성을 보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생활기록에 쌍둥이 있는데 오른쪽 건축이 뭐라? 생활기록. 저런 게 아주 애들을 꼼짝 못하게 하더라고.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 아니, 그래서 나중에 담임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들 보시면 제가 카리스마 있게 생겼어요. 카리스마하고 거리가 멀죠. 그런데 애들이 저한테 나중에 2학기 때 되면 우리 담임은 진짜 치우찌해라고 말합니다. 진짜. 어, 누구야? 우와. 어, 아까 받으셨죠? 제가 대신 귀여운 스티커를 한번 드릴게요. 뽀로로 스티커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저런 거. 한 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각하는 애들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꼬박 끝. 우리는 왜 생활비를 왜 힘드냐면, 제가 발상에 정한 역사, 말씀드릴게요. 지각하는 애를 체크하면 고단입니다. 그런데 일찍 오는 애를 체크하면 행복해져요. 그게 다른 건가요? 어때요? 다른 게 아니죠, 사실. 그런데 아이들과의 관계가 달라. 왜냐? 어, 일찍 온 사람들에게 자꾸 주목을 하니까 일찍 온 애들하고 눈을 맞추게 돼. 어, 안 왔네. 그리고 와, 지각 안 했네. 이렇게 돼.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생활기록을 또 적어준다. 아침 자율학습을 왜 성실하게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활기록부가 선생님들 출력해보면 몇 장 돼요? 보통 한 3회 정도 되죠? 근데 저런 걸 미주알 보주알 적어주면 어떤 애들은 7회, 8회가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담임 진짜 어때? 철저하다. 웃으면서도 얼마든지 카리스마를